네, 안녕하세요. 섹션 2의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Panjin Red Beach is not. 까지 끊어보세요. 자, Panjin Red Beach. 자, 이 beach는 해변을 말하는 건데, 해변의 이름이 Panjin Red예요. Panjin Red Beach. 해변은요, is not. 아니다. 아니다까지 얘기하면 돼. is not. 아니다. 뭐가 아니냐? Not a typical beach. A typical beach. 자, 전형적인이라는 뜻인데요. typical, 전형적인. 이 전형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보통 해변이 다 그러한 모양. 아주 전형. 보통의 해변의 그러한 모양을 말하는 거야. 아주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typical beach는 아닌데요. There are no umbrellas. There are no umbrellas. 뭐가 없다? 우산이 없다. 자, 해변가에 가면은 우리가 볼수 있는 게 해변가에서 사용하는 큰 우산 있죠. 그런데 여긴 그게 없어요. Waves or 자, 파도도 없고요. sand. Or sand. 모래도 없어요. And it is bright red. 그리고 it is bright red. Bright red, 밝은 빨간색이다. 밝은 빨간색이에요. The area is actually a wetland. 까지 끊어보세요. The area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Area. 그 지역은요, is actually 사실상 a wetland. 자, 습지다라는 뜻, 습지. wetland. wet는 젖음이고요, land는 땅이야. 습지. The area is actually wetland. 습지예요, 습지. Of the Liaohe River. Of the Riaho River. Riaho 강의 습지예요. 어디 있는? In northeast China. Northeast China. 중국의 북동쪽에 말이야. In northeast China. 중국의 북동쪽에. It gets. 자, get가 뭐냐면요. 원래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뭔가를 얻는 거. 이게 바로 get예요. 그럼 그것이 얻는다. 그것이 얻는다. 자, 여기에 색깔이 뭐라 그랬죠? 해변의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자, 그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얻는다. 뭐를? It's impressive color. 아주 인상적인, impressive. 적어놓으세요. 인상적. impressive. 굉장히 눈에 탁 띄는 거야. 인상적인 색깔을 얻어내는데. 즉, 색깔의 원인이 뭐냐 하면, From a special kind of plant. specially 특별한 이죠. kind는 종류야. 특별한 종류. 뭐에? plant. 식물의 특별한 종류. 어떤 특별한 식물. 어떤 특별한 종류의 식물. 이런 것으로부터 색깔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Known at known이란 말이에요, known. known은 알려진, 적어놓으세요. 알려진. 과거부터요, 알려진. as seepweed. as seepweed. 자, seepweed. 한해 살이 풀을 말하는 거예요. 자, seepweed라고 알려진 그러한 식물. 이런 것으로부터 색깔이 나온다는 거야. 그쵸? seepweed. 오케이? The beach is covered. 자, 그 해변은요, is covered.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자, 해변 잘 상상해 보세요. 비치가 있어요. 비치가 덮여져 있어. covered in it. 그것 안에. 그 안에, 즉, 그걸로 다 덮여져 있는 거야. 그림 보세요. 해변이 다 뭘로 덮였어요? 그 식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아주 빨간색이 되는 거죠. is covered 밑줄 긋고 적어 놓으세요.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덮여 있다. Most of the year. most of는 대부분이에요. most of the year. 한 해의 대부분. year는 1년이에요. 연의 대부분. 대부분. 1년간. 1년의 대부분이요. Seepweed is green. Seepweed is green. 이 seepweed는 초록색입니다. Like other plants. Like other plants. 다른 식물처럼 말이죠. But it turns bright red.
But it turns bright red. 그것은 turns. 야, 자, 여기 turn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돌리다. 원래는요. 근데 여기서 turns bright red. 밝은 빨간색.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돌려준다.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urn 다음에 색깔이 나오지. 그러면 그 색깔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In the autumn. In the autumn. Autumn, 가을. 알겠죠? Autumn, 가을이에요. Autumn, 가을의 말이야. Many tourists visit. Many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이 visit, 방문합니다. 방문합니다. The beach. 그 해변은요? During this season. During this season, 이 계절에, 계절 동안에. 알겠죠?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 동안에. During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During 밑줄 긋고 동안에. This season은 이 계절이고요. 이 계절은 언제를 말하는 거다? Autumn, autumn. 가을을 말하는 거예요. 가을. 자, 왜? 뭐하러? To enjoy. 즐기기 위해서예요. To enjoy는. 즐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enjoy가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enjoy가. 그럼 to enjoy는 to plus enjoy가 들어가서 즐기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즐겨? The amazing scenery. The amazing. Amazing, 놀라움이라는 뜻이죠. 놀라움. Amazing. 적어놓으세요. Amazing, 놀라움. Scenery. 발음 주의하세요. Scenery.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풍경. 이 scene이라는 말, S-C-E-N-E가 장면이죠. scenery는 이 장면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어떤 풍경, 경치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바로 scenery. 오케이? 자, scenery. Amazing scenery. 놀라운 광경을 말하는 거죠. They gather on wooden decks. They gather on wooden deck. 자, they gather 할 때 they는 관광객들을 말하는 겁니다. They는 관광객이야. 그들은 gather 밑줄 꼭 적어놓으세요. 모이다, 모인다. They gather. 어디에 모이냐? And take photos. 자, wooden deck, wooden deck. wooden이 뭐냐면 나무로 된 deck. 자, deck라는 건 원래 어떤 가판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나무로 판이 쭉 이어져 있죠. 이게 바로 나무로 된 deck가 되는 거야. wooden deck, 가판 같은 거죠. 이 배를 타면 배 위에 쫙 가판이 깔려져 있죠. 알아요? 그렇게 wooden, 나무로 된 deck, 가판처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ake photos는 뭐죠? 사진을 찍어. 뭐에? of the colorful plants. 그 화려한 식물의 사진을 찍는 거야. The beach is also home to many birds and animals. 자, 이 5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23쪽에 2번을 보세요. The beach is also home.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을 찾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Beach is also home. 이 해변은요, 서식지다, home이다, 집이다. To many birds and animals. 많은 동물과, 많은 새들과 동물들의.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 So efforts are being made. 까지 끊어보세요. 그래서, so가 그래서예요. effort는 노력들이에요. 노력이 are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다. 즉, 노력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To protect this unique area.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is unique area, 이 unique, 이 독특한 area, 지역을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잘 이해됐나요? 오늘 Penguin Red Beach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즐겁게 항상 공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도 많이 향상되시기 바랍니다.